먼저 이곳에 있는 총학생의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49대 총학생의 연습생 기체 49대 총학생의 총학생회장 김삼열입니다. 저는 27대 한성대학교 총학생회장 김태석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직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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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소중한 권리를 직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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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직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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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직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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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과 대회에서 참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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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표현으로 이 디도 사태를 알리고 이 디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 한 분 한 분께 진정성을 넣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편지를 게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기자회견 중에 보호대장은 이승복 불법 집회 행원 됩니다. 발견 주시기 바랍니다. 쫄지 마라! 네, 전국에 있는 수많은 총학생이야. 쫄지 마라! 20대 대학생들은 이 대북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 짓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이곳에 관심을 갖고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대한민국 국민과 대학생분들에게 드리는 편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이 쫄으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쫄지 마라!